기자들이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보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기사를 남발하고 왜곡하는 현상을 제가 상징화했습니다. 특히 김밥공다리는 사실은 이 김밥 김밥공다리 저 김밥공다리는 김밥공다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렵지만은 그렇죠. 김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번 제목의 그 테마인 서술적 존재들이라는 그 테마에 가장 부합하는 제가 상징을 만든 게 이제 김밥공다리입니다. 다시 말해서 그 정론을 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기자들이 팩트를 왜곡하거나 자기 방식으로 자기 가공 뉴스를 쓴다.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것을 이제 제가 풍자하고 비판한 작품입니다. 팩트 사실. 네. 그래서 이런 그 엉터리 기자들이 결국은 그 취재를 하는 그 인터뷰를 대상이 보니까 허수아비였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체나 팩트가 사실이 아니고 자기 머리에서 만들어진 기사들이 많다는 거죠. 모든 기자들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비판하고 풍자하는 것은 이런 팩트를 왜곡하는 보도 기자들. 언론이 바로 서야 된다. 이제 그렇죠. 언론이 저는 이 시대에 살면서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작가로서 언론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반드시 제대로 간다는 그런 신념하에 이제 이번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작가님 이 작품 제가 이제 둘러보니까 참 엄청나고 심오한 작품들이 많아요. 네. 근데 서울에서 상당히 지금 유명세를 타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금 상당한 그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. 제천에 또 유달리 이렇게 또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? 네, 지역하고 상관없이 이건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시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천에서도 전시를 이제 하게 된 거죠. 며칠까지 이 작품 선보이시니? 네? 며칠까지? 아, 11일까지. 11일까지. 네. 시민들에게도 당부의 말씀 많이 좀 찾아오십시오. 네, 작품을 만나서 생각하고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근데 이 시점부터 되게 생각이 들어요.